자, 유진 로봇이 진짜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와, 진짜 지금까지 제대로 부각을 한 번도 못 봤다가 로봇주 나올 때 거의 지금 세력 매집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세력 매집주는 뭐죠, 여러분들? 작전주 비슷한 거예요, 유진 로봇은. 지금 테마도 지금 로봇도 같이 엮여 있고, 그다음에 AI도 같이 엮여 있고, 하필 또 LG랑도 엮여 있고, 저 LG U+랑 또뭐 하고 있잖아요. 협력하고. 그러니까 탁 나온 거죠. 지금까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진짜 뭐 삼성 하면서 했는데, 유진 로봇은 그 전에 항상 애들 많이 올랐을 때막 부각을 세게 못 받았었죠. 이번에 제대로 좀 봤고, 테마가 좀 순환이 좀 빠른 것 같으면서도, 이번엔 좀 로봇이 세게 물리지 않냐. 그 초전도체에 이어서 이번엔 로봇인가 자율주행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세력 매집주고 뭐든 간에, 지금까지 얘가 부각을 못 받은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급등했는데도 시가총액이 그렇게 뭐 조단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펀더멘탈 쪽으로 보더라도 매출도 진짜 시총에 거의 뭐 반도 안 나와요, 진짜. 10분의 1? 뭐 10분의 1도 안 나오는 느낌인데. 결국은 평균으로 회귀하게 되면은 주가는 항상 평균으로 테마 끝나면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뭐 항상 영업이익은 중요하게 봐야죠. 흑자냐, 적자냐, 뭐 등등 봐야 되는데, 얘가 뭐 바이오주도 아니고, 맞잖아요. 로봇주 좋아요. 정말 미래 전망 좋고, 그다음에 아직도 기술력이 좀 많이 필요하고, 하지만은 분명히 벌써부터 올랐다는 거는 이게 미래의 가치에 선반영이 됐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미래의 가치에 선반영이 됐다는 거는 뒤에 호재, 어떠한 호재가 떠도 이 정도까지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호재가 항상 여러분 생각할 때딱 여기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호재 뜨잖아요. 그러면 더 올라가겠지 하고 또 들어갔는데 안 올라가고 떨어진 경우 많죠. 이게 이전에 오른 게싹다 선반영된 거고, 다음 거 호재에는 기대감이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정말 큰거 오기 전까지는 가기 힘들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파실 때는 뭐 언제든지 팔아셔도 돼요. 근데 사실 때는요, 지금 여기서 들어간다는 거는 거의 불나방 수준입니다. 뭐 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떨어질 때 낙폭을 여러분들이 손절 제대로 체크 못하면은 개박살 난다. 그래서 들어가실 거면 손절폭 잡고 단타로만 진행하셔야 돼요. 절대 끌고 올라간다는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들. 항상 제 소통방에서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럴 때 지금 타고 들어가서 가도 될까요? 상한가 갈것 같은데? 상한가가 7% 남았어요, 여러분들. 7% 먹으려고 들어가는 거랑 반대로 말려 떨어지면요, 20%까지 떨어질 녀석이에요. 도박보다도 못한 수익비를 가지고 있는 현대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상한가 가겠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안 가는 상황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상한가 도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가 지금 9시 54분 정도인데,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내렸을 때또 먹으러 찾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간 거보다 얘가 눌림목 제대로 주고 한번더 부각 받을 때 그때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항상 주식은 오름과 내림을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됐냐면은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싹다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수익 실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기 과매수 물량 들어왔을 때 바로 차트 하락했습니다. 혹시 좀 찌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더 나올 확률 높아요.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좀 어느 정도 조심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전망은 정말 좋아요, 유진 로봇도. 이제 싱가포르에도 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도 있고 정말 많죠. 그러면 또 추가로 우리가 볼 때는 얘도 중요하지만은 얘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애들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주식은 생각보다 먹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노력해도 관련주를 찾아서 아직 부각받기 전에 미리 사놓으면은 부각받는 순간 슈팅 나오고 우린 제대로 먹고 나오고, 이런 거를 좀 반복하면 되는데, 유신 로봇도 이전에 암시가 있었죠, 여러분들. 자율주행 나오면요 바로 다음 테마가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자율주행 테마 먼저 띄었잖아요. 저번 주 금요일인가 이번 주 월요일인가 자율주행 테마가 먼저 띄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타자가 로봇입니다. 이 테마의 순환 순서만 잘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셔도 충분히 돈을 번다. 근데 그런 건 제가 다 소통방에서 다 풀이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소통방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들어와 계신도 정말 안 나가요, 웬만하면 진짜. 잘 하도 좋은 정보 많이 드리고 종목도 괜찮게 드리고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일단 눈으로 보셔야 되니까 어떤 건지, 제가 소통방을 어떻게 운영되는지 잠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제는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 에스풍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이제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실현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저 이제 우리 볼게요. 또 수급표를 좀 보면요. 새롭던 슬 매도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될게이싹다 고점에서 던진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을 때 차근차근 차근차근 팝니다. 새롭들은 왜냐하면은 물량이 크기 때문에 큰 금액의 매도 물량이 한 방에 나와버리면 차트가 못 올라가고 반대로 말려 내려온 경우가 있어요. 자, 키움 현재 창을 켜보면요. 여기 깔려 있는 거 있죠. 이게 뭐 지금 현재 만 원이라고 계산해도 1,000주면요. 1,0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여기서 만약에 막 10억치 세력이 한 방에 던진다. 그럼 호가가 바로 한 방에 막 300원, 500원 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호가 보고, 오씨, 뭐야, 세력들 던진다. 가서 다 위에 있는 사람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호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야금야금야금 천천히 파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걸. 여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올라가면서도 팔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상한가 됐을 때, 혹은 상한가 근처 됐을 때, 상한가 따라가려고 몇 퍼센트 먹으려고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량을 다 넘기는 거죠. 세력들은 이런 식으로, 물량을 던져요. 근데 유진로봇이 상한가 들어가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맞아요. 부담스러운 자리죠. 지금 보면은 다 개인분들만 매수를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자, 올라가는 차트에 지금 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들 물량이 가장 많아요. 세력들도 아까 오전에 처음 미래에셋 보세요. 이 세력과 개인 반반 쓰고 있는 그런 창구인데, 미래에셋 창구에서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슬 내려올 수도 있는 차트죠.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개인들이 싹 키우면 싹 다 개인이니까 뭐 개인들이 싹 다 사고 있고, 아까 삼성 창구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좀 자주 쓰는 그런 건데, 얘들도 아까 물량 많았거든요. 지금 점점 물량 많이 빠졌어요. 지금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셨을 때 최대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된다. 진짜 좀 불나방처럼 가는 것보다는 좀 조심하시라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간에 뭐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파는 건 자율적으로 팔아요. 풀렀으니까. 근데 살 때는 거 언제 들어가야 되냐. 문제는 로봇테나 꺼지면은 바로 만 원까지 바로 떨어질 거예요. 근데 차트상으로 볼 때 이렇게 산 모양을 그리면서 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좀 이상한데 죄송합니다. 산 모양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기 보통 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9,000원 만원 선에서 한번 반등 튀었다가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아요. 로봇테마는 생각보다 오래 안 가더라고요. 진짜 길어야 1, 2주예요. 이번에 로봇테마가 갔다가 잠시 꺼졌다가 자율주행 테마 돌고 다시 한번 더 갔는데, 요게 아마 이번 주나 금요일 혹은 다음 주 초까지 하면은 분명히 테마 꺼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괜찮은 종목이고 계속해서 갈 종목이고 미래 전망 좋은 종목이었으면은 여기가 꽉 찼을 거예요. 진짜 맞잖아요. 특히 보험 투신 애들이 들어와야 돼요.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싹 다 금투 애들, 펀드 매니저들이 그냥 이제 슬 팔 준비하고 있고, 또 여기 이제 뭐 세력들도 있고 다 이런 거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기 지금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레인보우 로보티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좀 많이 차 있어요. 유진 로봇은 안 차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세력 작전주라고 볼 수 있고 세력 매집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털고 나갈 때 큰 하락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이런 것도 제가 다 소통방에서 다 말씀드리고 하니까, 아까도 제가 대신 보여드렸잖아요. 웬만하면 들어가 계세요. 진짜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소통하지 한 번 더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을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들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전에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억 에스풍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장품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자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건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이제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신호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뭐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뭐 로봇도 좋아요. 정말 좋고, 근데 지금 들어간 지점 자체가 너무나도 안 좋다 이거죠. 진짜 지금 바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이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그전에 찍었으면 찍었지만은 제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냐, 여러분들 괜히 큰 손해를 보지 말고 다른 쪽으로도 돈을 많이 벌수 있으니까 굳이 위험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들어가지 마셔라라고를 좀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항상 제 방에서도 항상 먹었던 이 수익 받던 좋은 기억 때문에 이 주식에 사랑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는 나에게 돈을 벌어줄 종목이야 라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죠. 매도를 한번 순간부터 웬만하면 그 종목은 쳐다보면 안 돼요. 매도했다는 것 자체는 이 종목을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이 거에 대한 메리트를 못 느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요 동반 자살합니다. 진짜 이게 포인트예요. 동반 자살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이런 질문 같은 것도 소통방에 오셔서 제가 딱 저렇게 하시면은 다 말씀드리니까 웬만하면 들어와 계시기 바라겠고, 다들 아시죠? 영상 더보기 누르시면, 설명란 더보기 누르시면 나오는 거. 좀 많은 질문 해주세요. 제가 자문 영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외의 거는 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나머지 소통방에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성공 투자하시고 감사합니다.